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김하진 씨 순서인데요. 지금 1180, 임건재 씨랑 점수가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를 맞히면 3라운드로 올라가고 틀리면 동점자 퀴즈로 갑니다. 예, 지금 느낌은? 너무 많이 떨립니다. 너무 많이 떨려요? 네. 예. 지금 앞에 멋진 군인이 계시잖아요. 네. 예, 느낌이 어떠세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아무런 생각이 안 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심장이 튀어나오는 걸 잘 간수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 그러니까 저분이 멋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제가 떨려서. 떨려서? 네. 아, 예. 하긴 임건재 씨 이미 여자친구 같이 왔으니까 안 돼요, 그죠? 네. 예, 그래요. 자, 과연 동점자 퀴즈로 갈지 여기서 2라운드가 끝날지 문제 드립니다. 이탈리아어로 급행열차라는 뜻을 지닌 이것은 실제로 원두에서 커피액을 추출하는데 2, 30초 정도의 빠른 시간이면 된다. 최근에는 물의 증기압을 이용해 물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이것 기계가 인기인데 커피의 한 종류인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커피메이커입니다. 커피메이커. 아닙니다. 아, 생각을 조금 달리 하셨나 봐요. 답은 에스프레소입니다. 듣고 보니까 아시겠죠? 아, 야. 이거 정말 일부러 너무 대결을 재밌게 만들어주시는데요. 네? 자, 이 동점자 퀴즈가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180점에 임건재 씨, 김하진 씨 두 분의 대결로 이제 한 분이 3라운드에 올라갑니다. 자, 대결 벌이기 전에 서로서로 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이라든지 뭐 힘내라고 한 말씀씩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임건재 씨가 한 말씀 하신다면. 예, 아주 훌륭하신 분 같은데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신 것 같고 예. 훌륭한 교육자로 남으시고 예. 여기에서도 지금 계속 해주셔가지고 정정당당해서 이긴 사람이 올라가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훌륭한 선생님으로 남으시고 그래서 교직에 전념하시고 그냥 여기서는 이제 가세요 뭐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정정당당하게 겨뤄보자. 예. 좋습니다. 김하진 씨는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잘하기로 해요, 우리. 그래요, 예. 자, 과연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잘하실지 아는 분은 먼저 누르십시오. 자, 문제 드립니다. 광해군 때 임목 대비 배비 사건을 담은 개축일기의 다른 이름은 서궁록이다. 여기서 서궁은 임목 대비가 당시 서궁이라 불렸던 이곳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으며 정문은 대한문인 이곳은 어디일까? 김하진 씨가 빨랐습니다. 답은?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하진 씨가 대한민국 육군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군대 인간제는 단미를 사랑한다. 화이팅! 철의 시대 6000년, 알루미늄 합금의 시대 200년, 그리고 21세기를 지배할 구조 재료 마그네슘 합금의 시대가 온다. 20기 장학생 김혜리. 마그네슘의 치명적 결합, 무식성을 해결하라. 마그네슘 합금은 알루미늄과 티타늄보다 훨씬 가볍고 재활용이 가능하여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저는 이 마그네슘 합금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꼭 제 손으로 마그네슘 합금의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대한민국이 함께합니다. 3라운드 진출자를 만나옵니다. 먼저 이모에서 영웅 언니로 변신 박창만 씨입니다. 얘들아, 언니가 퀴즈 영웅 돼서 감자탕 쏠게. 파이팅! 네, 볼살 안에 정답 들었다. 김하진 씨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볼살 속에 정답 모두 다 쏟아내고 갸름한 퀴즈 영웅 되어 돌아갈 거랍니다. 네. 자, 3라운드는 두 분 중에 7단계까지 먼저 마신 분이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하고요. 중간에 문제를 틀리면 기회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먼저 세트를 고를 OX 문제를 드립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이름은 자갈이 많은 곳이란 뜻에서 유래했다.
자, 박창만 씨가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5입니다. 오, 맞다. 중간입니다. 예. 자, 3라운드는 박창만 씨의 선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지시오가 A는 대통령, B는 생선인데요. 뭘로 하시겠습니까? 생선 하겠습니다. 생선. B세트 1단계부터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흔히 크기가 더 큰 생선은 어느 것일까? 참치, 고등어. 답은 참치입니다. 참치. 정답입니다. 2단계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신체 기관은 어디일까? 클레오파트라, 허밍, 축농증. 답은 코입니다. 코. 정답입니다. 네. 아까 제가 2라운드까지는 제가 못 느꼈는데, 네. 그, 미스 코리아 대회 나오신 분 같으세요. 왜요? 답은 뭡니다. 이렇게 올라가세요, 끝이. 2라운드에서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유, 그렇습니다. 예. 3라운드에서 좀 컨셉 바꾸셨어요? 좀 이미지를 바꾸겠다? 아닌데요. 제가 예. 평소에 말투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럼 편안하게 하세요, 그냥. 네. 괜찮습니다.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예. 자, 3단계 문제 드립니다. 염상섭의 소설에 등장하는 가족인데 소설 제목은 무엇일까? 조의관, 조상훈, 조덕기. 답은 순환 3대 하겠습니다. 순환 3대. 아닙니다. 답은 그냥 3대인데요. 예. 순환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예. 그 순환 2대라는 작품이 있죠? 아, 착하겠어요. 2대하고 3대하고 헷갈리셨어요. 네. 예. 아유, 저런. 아. 그 너무 또 독서를 많이 하니까 또 이런 영향이 있네요. 그죠? 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기회가 김하진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A세트 1단계부터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재임 기간이 더 길었던 대통령은 누구일까? 최규하, 박정희. 답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정답입니다. 자, 2단계 문제 드립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 보조개를 뜻하는 순우리말, 볼 이것. 홍상수 감독의 영화, 돼지가 이것에 빠진 날. 답은 우물입니다. 우물. 정답입니다. 그렇죠. 보조개를 볼 우물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저 김하진 씨는 이 볼살 안에 정답이 들었다. 네. 예, 그래요. 정답이 잘 나오네요. 예, 그럼 나중에 저 만약에 영웅이 된다면 볼살이 쏙 들어간 그런 훌쩍한 모습으로. 그럼요. 아, 그렇군요.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볼살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 네. 본인은 빼고 싶으세요? 저처럼 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 절대 귀여운 볼살만은 아니죠. 오, 그래요? 네. 그럼 볼살을 좀 훌쩍하게 빼서. 네. 예. 그래서 멋진 남자를 만나겠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괜찮잖아요. 네. 그죠? 네. 예.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좋은 생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제 역전이 될지 3단계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동국 세식에 나오는 골동반은 이 음식. 기내식으로